짠! 여범해보는 언박싱 타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지우랑 오빠는 다 자는데, 제가 여기 앞머리를 이렇게 찝어놔서 몰골이 진짜 너무 말이 아니라가지고, 밤에 아직 씻질 못했지만,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 남편이 쉬게 돼가지고, 급하게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기랑 가기 좋은 숙소를 찾다가, 해운대에 파라다이스 호텔을 급하게 예약을 해가지고, 가보게 됐습니다. 망고맨 이플리즈에서 왕창 구매했던 게 와가지고, 벌써 박스 봉지 다 뜯었거든요. 그래서 가방 싸다가, 일단 들고 가려고 언박싱 해보려고요. 일단 이거 두 개는 챙겨갈 거거든요. 아마 조식 먹을 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벌써 네이비 컬러를 입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던 화이트 컬러가 와가지고 요거랑 요 바지는 아직 소개시켜 드린 적은 없는데 요거 딱 요렇게 두개 조식 먹으러 갈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이 바지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약간 리넨 컬러에 이런 블랙 스트라이프 패턴이 딱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편안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좀 편안하게 입기 좋은 맨투맨을 찾다가 사봤는데 이런 조임이나 그다음에 팔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망고맨이 플리즈의 로고도 있으면서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면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또 핑크를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약간 여러 개를 찾다가 약간 이거는 가성비 있는 거를 구매해보고 요거는 완전 실크 소재의 너무너무 예쁜 그런 컬러감의 제품을 구매를 해봤거든요. 요거는 에딘느 제품이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 쿠폰을 발행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한번 입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모자도 쓰고 꼬리 이래가지고 화장도 하고 막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일단 컬러감 자체가 너무 예뻐요. 완전 살구빛 핑크 그런 컬러거든요. 소재가 진짜 사슬사슬한 그런 연연한 그런 컬러고 허리에 이렇게 밴딩도 있으면서 여기 사르르르 흰덕 다 잡혀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만간 이걸 입 제대로 입고 한번 핏을 보여드릴게요. 주중에 한번 제대로 입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딱 갖춰서 입고 나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같이 그냥 가성비로 저렴이로 구매해본 생각보다 별로다. 에딘느 제품을 입고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너무 약간 애매해요. 에딘느에서 구매할 때 이렇게 슬리브리스랑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컬러감 자체는 비슷한데 이런 프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단조롭기도 하고, 약간 퍼프 소매기도 한데, 뭔가 제 기준에 그렇게 막 마음에 완전히 드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이곳 세일 때 구매해본 파사드 패턴 셔츠인데, 소재감이 미쳤습니다. 완전 광택감이 차르르르 흐르는 소재인데, 새틴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이 포켓 크게 딱 있으면서, 이 어깨 흐르는 핏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반바지에 캐주얼한 이런 느낌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여기 완전 그 청바지나 약간 슬랙스 같은 거랑 같이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슬리브리스 하나 있고 광 보이시죠? 광택감이 미쳤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요거는 마음에 드는 소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파사드 패턴 제품 저 처음 입어보는데 대박 대만족이요. 내일 아침에 또 지우 먹이고 씻기고 가방 챙기고 나가려면 이제 갈 길이 멀어가지고 빨리 씻어볼게요. 오늘 언박싱은 이렇게 좀 추레하게 끝내볼게요. 바리바리 양세 바리 떠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이언즈 뜨거우니까 아빠 조금 식히고 줄게. The sun always rises on time.
behind. Perfectly all. 지금 신발 벗고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신발 벗기고 싶어. 따란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따라라라라라. 바다가 보이네. 우와. 해무가 잔뜩 꼈네. 여름 휴가를 즐기러 아주 멀리는 못 가고 파라다이스 호텔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딸이 아직 많이 어리다 보니까 혼돌방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그치? 우와 아이고 잘하네. 어구 잘하네. 우와 화장실 진짜 괜찮아요. 오, 여기 이쪽에 욕조랑 이렇게 조금 앉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일단 어메니티가 바이레도 이거 헤드도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변기도 있고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어요. 블라우스 화이트 컬러 약간 프릴프릴 들어간 블라우스에 바지 이렇게 민트색. 안녕! 안녕! 딸이랑 오늘 커플룩으로 이렇게 좀 컬러를 맞춰서 입어봤습니다. 예! 와 진짜 우와 어프 어프 아주 좋구만. 그거를 여기다 깔자 당장. 그러면은 이렇게 가습기도 주시고 아기 어메니티 무스텔라 이것도 주신대요. 짜잔. 이렇게 수영복 환복했고요. 바로 수영을 좀 하러 가보겠습니다. 저희 딸도 수영복 입었고 달려주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최대 자체 교육생. 수영 다녀와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저녁 룩은 이렇게 입었어요. 뭔가 세 식구 다 파스텔 톤의 아이보리 끼얹은 그런 룩.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저녁은 부엌간 여기 달맞이 고개 있는데 여기로 갈 겁니다. 얘가 기절을 해버린 뭐 그런 상황이. 자신아. 예쁘죠. 감사합니다. 네. 좋네. 땅 진짜 너무 예쁘네. 근데 얘까지 올려달래. 그럼 올린 다음에 얘가 손으로 살짝 짝짝짝짝짝짝짝짝 박수! 박수! 에이 이제 짜증은 안 되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좋아라. 자자 이제 주우야. 있나? 잤고요. 밤 10시인데 얘도 안 자요.
남편만 기절했어요. 체크. 체크. 하나, 둘, 셋. 딩동. 어, 딩동댕동. 딩동. 이렇게 물려왔어요. 딩동. 멋지다, 그치? 반받아야 지우야. 체크 할 거야, 지우는? 체크. 아이고, 예쁘네. 체크.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예쁘네.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아빠. 아빠야. 아빠 어디 있어? 바다. 바다에 있어? 아빠 뒤에 코 걸고 있는데? Good morning. 하. 그래도 지우가 그만큼. 아침 6시입니다. 불식의 진심인 남편. 안녕. 일찍 일어나서. 6시 반 오고. 지우도 옷을 입혔습니다. 안녕. 오늘의 조식룩. 긴팔 니트에. 안녕. 안녕. 이런 긴 바지 입고, 오빠도 긴 팔에 긴 바지. 지우도. 안녕. 긴 팔에 긴 바지. 안녕. 이제 나가볼게요. 역시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거의 첫 손님인데. 예수 베네딕트 푼거 고추랑 치킨 물고기 짜자 일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조식 먹고 또 수영하러 갑니다. 안녕! 타이트해, 일정이 타이트해. 아우, 마음 편하네. 100대로 움직이는 계단 조심. 씻고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 얘는 지금 잠이 들었어요. 뇽뇽뇽. 안녕하세요. 아빠 바지 입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그렇지. 저희 체크아웃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노란 색깔 원피스 입고, 요거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라우스트 요거 가디건 이렇게 화이트 컬러 이렇게 입고 오늘은 체크아웃 해볼게요. 안녕.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아주 오늘 페미닌하죠? 오늘 뭔가 날씨가 장마였다가 엄청 엄청 갑자기 해가 쨍쨍해가지고 낮에 내내 휴가하다가 잠시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언박싱하고 보여드렸던 블라우스 에디는 거 입어줬어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핑크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꾸미고 입으니까 더 예쁜 느낌. 그리고 바지는 요즘 진짜 거의 문신처럼 입고 있는 망고미니 플리즈 요거 쇼츠, 니트 쇼츠 입고, 가방은 르메메 거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잠시 나갔다 오도록 할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여기 가볼게요. 가보죠이. 칭칭. 분위기가 좋구만. 여름이구만. 감사합니다. 짜잔. 민트 무스 라떼였구만. 이게 더 맛있겠다. 오늘 저희 남편이 토요일인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혼자서 통으로 육아를 해야 돼가지고 저희 시부모님이랑 오늘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우 데리고 바다에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바다에 가면서 좀 활동성이 있으면서도 약간 편안하면서도 예쁘기도 한 그런 룩으로 입어봤는데 반팔 티셔츠 입어줬고요. 이거 노티아 제품인데 살짝 크롭한 기장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핏도 예쁘고 살짝 이런 딱 데일리한 핏으로 입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디건 망고메이 빌리즈 소개시켜드렸던 가디건 이렇게 목 타기 싫어가지고 여기 뒤에 이렇게 걸쳐주고 바지는 리바이피 제품 이렇게 리바이피 제품 입고 오늘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해운대에 왔습니다. 우선 안 쓸거지? 누군가 있지요. 누군가 있지요. 에? 누군가 있지 지금? 이거를 신기해. 네. 우리는 파는 사람 중에 엄청 멋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딱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똥. 아, 이 시험 기호식 대상입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야. 이건 어린이 세트고, 이거는 팥빙수. 이건 다시 와와 진짜 이게